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의 주력 종목은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S-OIL,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특히 또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종유업종에서 두 종목, 그리고 화학업종에서 두 종목 정도 한번 추려보았는데요. 화학업종에서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뭐 내수 부진이라든지 에너지 가격과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이라든지 또 반대로 이제 공급은 과잉이었다든지 뭐 이런 삼중고가 뭐 지속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뭐 실적 측면에서 방어를 잘했던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뭐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어서 이 실적 방어력 자체가 우수했던 기업들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하나솔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사업에서 이익 성장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내부로 조금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그 케미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1,286억 정도 영업이익이 3분기 예상이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43%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대로 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번에 있을 중국 당대회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수요를 다시 한 번 더 진작시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사실 그것보다도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319억 정도 되고요.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275% 늘어나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에 대한 판매 단가 그리고 판매량, 그러니까 P와 Q가 모두 상승하는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IRA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이죠. 그 IRA 최대 수익의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하나솔루션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분할 발표를 통해서 핵심 사업부 중심의 사업 재편도 이루어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미국 내에 이제 대규모 투자라든지 태양광 사업부가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OIL입니다. 그 S-OIL 같은 경우에는 뭐 정유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지만 결국 정유업종이 뭐 재고 손실 관련된 반영되는 부분이라든지 정제 마진이 하락되는 영향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그닥 좋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3분기가 가장 어두운 시기였고 4분기로 갈수록 나아진다는 부분 생각해보면 오히려 시기상으로는 지금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3분기의 영업이익이 4,158억 정도 나왔는데 기존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정제 마진도 급락했고요. 유가가 하락되면서 재고 손실까지 생겼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4분기가 되면 오히려 3분기에 유가 반등으로 3분기 재고 손실이 기저효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난이 여전하다는 점, 그래서 그리고 겨울철 난방 시즌에 접어든다는 점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3분기보다 나아지는 4분기의 포인트를 맞추고 접근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이었습니다.